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바지, 치마 입는 시즌이 되었죠. 자, 이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종아리인데요. 자, 오늘은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이 종아리 알 쭉쭉 빼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종아리가 튼실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근육의 뭉침이 주 원인인 근육형 종아리. 두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한 부종. 이 부종 종이 주 원인인 부종형 종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종아리 지방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지방형 종아리, 이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타입의 종아리가 모두 평소에 집에서 꾸준한 관리를 하신다면 개선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육형 종아리의 경우는요, 매일 이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스트레칭 방법은 직접 하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종형 종아리의 경우는 역시 스트레칭과 마사지, 그리고 순환을 도와주는 반신욕으로 매일매일 쌓인 부종을 그때그때 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반신욕을 하게 되면 하체 쪽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림프나 정맥 순환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이 하체에 저류되어 있던 체액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은 부종형 종아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반신욕하는 도구가 없으시다면요, 그냥 매일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서 특히 하체 쪽에 따뜻한 물을 많이 데워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그날 쌓인 부종을 빼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형 종아리. 물론 지방세포의 증가는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찔때 종아리 지방세포도 함께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하체 쪽의 림프나 정맥순환이 저하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액은 깨끗한 체액이 아니라 좀 끈적끈적한 겔 상태의 체액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끈적끈적한 체액이 지방세포와 막 얽히면 부종형 셀룰라이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 알갱이를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방세포 사이사이의 공간이 깨끗한 상태에 물로 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조절하거나 운동을 하면 지방세포가 분해돼서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셀룰라이트로 변형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알갱이를 지방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들어 있는 물 보이시나요? 부종이 계속해서 쌓여있게 되면 염증화 섬유화가 되면서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물이 끈적끈적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방세포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게끔 이렇게 끈적끈적한 체액들이 들러차 있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형 종아리도 근본적으로 이 하체 순환을 개선시키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으로 평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근육형, 부종형, 지방형 종아리 모두 다이 순환 개선을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 또 반신욕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요, 종아리가 얇아지는 스트레칭 방법 네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종아리가 얇아지는 스트레칭 동작 시범 조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첫 번째 동작은요,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벌리고 쓴 상태에서 허리춤에 손,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서 뒤꿈치가, 뒷발의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이 앞쪽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할때 뒤쪽 스트레칭 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이렇게 했으면 발 바꿔서 이제 서주시고, 역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앞무릎을 굽혀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이렇게. 자, 발 사이를 한 주먹 정도로 벌리고 서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실게요. 네, 여기서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허리가 많이 안 숙여지시는 분들은 되는 만큼만 해서, 포인트는 이렇게 숙였을 때 종아리가 당기는 게 느껴지시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작은요, 자, 이렇게 처음에 두 번째 했던 동작처럼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하나, 둘, 셋, 넷 나가서 이렇게 엉덩이가 세모 모양이 되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을 구부릴 때 반대쪽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네 번째 동작은요. 자, 네 발기기 자세 먼저 해볼까요? 자, 바닥에다가 이렇게 손과 무릎을 짚어 네 발기기 자세 하고 한쪽 다리만 뒤로 빼서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렇게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발 바꿔서 반대쪽 다리 뒤로 하고 뒤꿈치를 내렸다가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종아리를 당겨주시면 돼요. 가는 종아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집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스트레칭은 종아리 라인이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종아리 부피가 확 줄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커져버린 종아리 부피를 좀 확 줄여서 가는 다리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근육의 크기를 확실하게 줄이는 종아리 보톡스나 또 종아리 지방층의 두께를 줄이는 지방분해 주사의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